요즘 친구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비교할 게 많잖아요. SNS도 있고 인터넷도 많고 남에 대해서 볼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SNS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올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 사람도 그랬겠죠. 근데 옛날엔 비교할 대상이 적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SNS나 인터넷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꾸 매시간 뭔가 보고 비교하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탑재된 믿음과는 달라져서 불안함을 느끼는데, 왜 불안한지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사실 불안은 정상적인 반응이긴 해요. 우리가 워낙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예전에 그 자연 상태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놀라고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몸을 지키기 위한 아주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몸에서 알아서 이 신경,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활성화시켜주고 각성시켜주는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요. 바짝 긴장하죠. 몸에서는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꼭 나쁘거나 병이라고 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불안 장애까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정도가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기준이 있다면 실제로 몸에 뭔가 느껴져야 돼요. 뭐 하루 이틀 고민을 해서 잠을 못 자거나 밥맛이 떨어진 거나 그럴 수 있죠.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잠을 잘 자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일주일 이상이 가고 불안해서 내가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뭔가 집중도 못 하겠어요. 우선 가장 흔한 게 답답해요. 답답하고 소화가 계속 뭔가 안 돼요. 네, 그럴 수 있고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런 병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 명칭이긴 한데 글로부스 히스테리아라는 목에 어떤 동그란 것이 막혀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게 심해지면 요즘 많이 알려진 공황장애를 겪을 수도 있어요. 숨이 확 막혀서 죽을 것 같거나 가슴이 빨리 뛰어서 죽을 것 같거나 자꾸 체하고 뭐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상 가는데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대요. 사실 이런 것들도 불안장애의 한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불안증은 왜 걸리나, 불안장애는 왜 걸리나, 사실은 이유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이라는 것은 타고난 체질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누구나 공황장애가 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체질이 있고 어떤 유전자가 작용해요? 과학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유전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 보니까 부모가 불안한 성격 혹은 불안 장애가 있으면 자식도 불안한 성격이나 불안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까지는 알려졌어요. 여튼 불안감을 느끼는 중추에서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이 과학 활성화되거나 혹은 줄어들기도 해요. 신체적인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는 건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불안 장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있는 모든 곳에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 뭐 타고났든 어쨌든, 근데 이건 못 고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재앙화, 그냥 나는 단지 시험 하나 못 봤을 뿐인데 그래, 난 시험 못 보는 걸 보니까 내 인생은 망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간다든지, 뭐 한 번 차였을 뿐인데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불안한 성격, 불안함을 더 느끼는 성격, 부정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어요. 고치려고 노력도 해보는 적이 있었죠, 의사들도. 그런데 책에 써 있어요. 성격을 고치는 것은 뼈를 깎는 것 이상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고쳐보고 싶다면요, 요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엔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날 칭찬하지 않는다든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건 모호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유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믿음, 중간 믿음, 결론. 근데 그 기본이나 중간 믿음에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야 돼, 사회에서 이걸 해야 돼 라는 중간 전제가 대부분 깔려져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믿음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그냥 탑재된 거예요. 요거를 자꾸 고치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지 결론적인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불안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냐? 우선 몸에 생기는 이상반응 있잖아요. 막 가슴 뛰고, 막 손 떨리고, 땀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 먹으면 바로 나요. 대체적으로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은 뇌에 이 혼란이 생긴 거기 때문에 뇌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주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해요.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을 때 바로 나는 거는 안정시키는 거지 병을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뇌의 과활성화된 부분을 많이 줄여줘야 돼요. 근데 약 주면 바로 낫는다고 친구들이 그 안정제만 먹고 병원에 바로 안 오거나 안정제만 골라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를 낼 때도 있는데 절대로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약 먹고 하는 거 말고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많죠. 예전에는 병원에서도 이 생각을 바꾸는 치료를 많이 했어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인지, 생각, 그리고 행동을 바꾸자. 근데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두려운 거를 단계적으로 노출시켜요. 이 말은 뱀을 두려워해요. 처음에 뱀 사진을 한 개 보여줘요. 무서워요. 한참 몇 번 보여줘서 이제 살짝 볼만해요 싶으면 실제로 뱀을 갖다 흔들어요. 더 징그럽죠? 또 거기에 몸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뱀을 막 던져줘요. 이런 단계적 노출 치료나 아니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뱀 있는 방에 그냥 확 밀어넣는 거예요. 좋다지 말든지. 이것을 우리가 홍수 기법, 홍수처럼 그냥 막 밀어붙이자라는 기법도 있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별로 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거 말고 최근에는 우리가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완, 명상 이런 치료들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책이나 인터넷,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완, 명상 치료가 참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안한 감정에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불안함을 잘 느끼는 친구들, 예민한 성격 친구들은 명상하려고 눈 감잖아요. 온갖 불안한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차분히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약간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완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다 싶으면 자가로 한번 그 이완이나 명상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안장애 하면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요새 공황장애는 참 많이 알려졌는데 공황장애가 이 불안장애에 속한 건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안장애는 공황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더 큰 거죠. 그다음에 그냥 모든 것이 매사가 불안해요. 이것을 우리가 범불안장애. 불안장애 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공포증이 있어요.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 예를 들어서 내가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뭐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는 병도 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불안장애 조금 더 깊이 공황장애와 강박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안녕.